이제 시청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대륙은 여기 명지병원이 이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그리고 영월로 가는 길.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가시면 뭐 옛날 회관이죠. 그거 지금 분여회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부분부터 뭐 다른 건 다 없고요. 도시 계획 도로에 지금 분할 측량 여기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에 경계반쪽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걸리는 건물들이 있는 거고 이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오수는 기존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지 않고요. 우수가 조금 문제가 많아서 우수는 새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간격은 500mm, 그 다음에 이쪽부터 내려오는 길이 반경이 거기는 400m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시켜서 다 배수, 하천으로 배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도로 폭은 경비석을 포함해서 6m 도로입니다. 6m 도로가 되겠고 연장은 약 378.5m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그냥 궁금하신 거는 지금 내 땅에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맨 뒷장을 유인물 남겨주신 거요. 맨 뒷장을 보시면 4번 현입 용지 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거기에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지정 면적이고 편입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번에 들어가는 땅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평이 아니고 저쪽에 박대희님 계세요? 안 계시죠? 그분 담장이 한석으로 된 담장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김영수님 네. 예, 그 부분에 이제 또 땅하고 담장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권호성님 권호성님 예, 그 부분에 지금 이번에 담장 새로 쌓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걸립니다. 담장이요. 네. 그 다음에 이광선님 김광선님 예, 거기서 지금 그 블록으로 담장 쌓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안종선님 안종선? 예, 저번 게 그 안종선님이 저 진아 동생이래. 안종선? 예. 원식은? 저희는 뭐 토지 대장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아니까 예. 그래. 그분도 담장이 걸리고요. 가장 많은 건 이승분님 아까 네. 예, 예. 거기는 지금 그 제천 상에 정문에 있는 건물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본 건물에 옆에 달아매신 거 있죠? 한석하고 저 그런 거. 그거랑 담장이랑 이렇게 네. 걸립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이제 들어가면서 요 앞으로요. 앞으로 왜 걸리는 담장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걸리고요. 이쪽이니까 저희가 바라보고 네, 오른쪽 건물들은 담장이 다 걸립니다. 왼쪽은 안 걸리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건물 걸리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빨리 와야 되는데 저기 보시오. 장남수님 오신가요? 지금 안 계시죠? 그분도 뭐 참새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최미라님입니다. 안 오셨죠? 거기에도 저 건물 본 건물 옆에 이렇게 달아내신 게 있어요. 이렇게 도로 쪽으로 고개 좀 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담장들이 다 걸린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